중위 선수 중 lesson 1 happy my happy everyday life 나의 행복한 일상생활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거에서 수업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자유시간에 뭐 하냐? 보통 뭐 하냐? 뭐 usually가 있으니까 보통 usually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에 있네요. 뭐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화 파트니까 function은 expression 표현입니다. 표현 파트에서 expression 파트에서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자유 시간에 뭐 하냐라고 묻고 I usually listen to music. 난 보통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보통 뭐 하는지 묻고 보통 뭐 한다라고 하는 합의죠, 합의. 취미 생활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일단 첫 번째 대화 파트고요. 그다음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듣니? 그러니까 정보 묻기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문문. 뭐 여기다가 뭐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면 뭐 어떤 음식을 먹니?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eat? 뭐 이런 식으로 너 보통 어떤 음식을 먹니? 뭐 점심 식사로 보통 뭐 먹니? 이렇게 정보를 물을 수도 있겠죠.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eat for lunch?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정보를 물을 때는 정보 묻는 것 자체가 뭐 체크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죠. 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그러니까 I listen to classical music. 그래서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여가 활동 묻기하고 정보 묻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팩트 체크죠. 어떤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o you do? Do you listen to? 이런 식으로 대답도 이렇게 현재 시제로 대답하고 있죠.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대화 파트는 그 다음에 grammar 문법 파트에서는 자 give A, B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죠.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뭐 give A, B를 배우면 뭐 give A, B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Give B to A. 뭐 문법적인 걸좀더 얘기하면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 간접 목적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라고 배웠습니다. 간목, 직목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give 같은 동사들을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를 provide라는 녀석과 비교하면요.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다란 뜻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공급하는 게 주는 거니까요. 근데 provide를 보고는 수요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애들만 수요 동사라고 할수 있느냐? 목적어를 두개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만 모아서 수요 동사라고 하고요. provide 같은 애들은 주다란 뜻을 의미상으로 주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provide A with B 이렇게 전치사가 꼭 필요합니다. 얘는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수요 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수요 동사는 whom에게 what을 뭐뭐 해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만 문법적으로 수요 동사라고 하고 뭐 give나 provide나 전부 다 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얘도 수요 동사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 동사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면 우리가 이걸 사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어순 목적어가 두개 있을 때 사형식이라고 그랬고요. 사형식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전치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to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by처럼 by before a, b를 사준다 a에게 뭐이 by 말고도 뭐 make라든지 그다음에 뭐 get 갖다 주는 거,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뭐 B를 갖다 준다, A에게 할 때, for A,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동사는 뭐가 있는지도 알아줘야 되고, 뭐 A에게 B를 보여주다, A에게 B를 보내다, 뭐 give처럼 A에게 B를 주다, 뭐 A에게 B를 갖다 주다,
뭐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똑같이 캐시인데 얘는 bring A, B를 bring B to A. give처럼 to를 쓰지만 get 같은 경우에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준다. 주다란 뜻인데 get B for A를 쓴다라는 거. 뭐둘다 갖다 주던데 어떤 건 to를 쓰고 어떤 건 for를 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예전에 시간에 다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show로 사용되네요. You can also show. 너는 또한 보여줄 수 있다. Whom에게 what을. 나에게 some pictures를. 뭐,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You can also show some pictures to me. 할 수도 있다라는 거. show니까 to를 쓰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휴가에서 또 다른, 뭐 요거는 조금 이제, 요거는 좀 내용이 많은 문법이었고요. 이런 경우에 내용이 많은 문법이고 좀 내용이 적은 문법은 both A and B가 나오는데 both A and B 하면 일단 both하고 both A and B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떠올라야 되죠. 뭐가 떠올라야 되냐? either A or B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neither A nor B도 떠올라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이죠.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가 무슨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업하겠죠. 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자, both either neither의 공통점은 일단은 전부 다 이까지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바로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both A and B는 A와 B 둘다 이런 뜻이었고요. Either A or B는 A 또는 B 둘중 하나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A와 B 둘다 아니다고 얘기할 때 썼습니다. 예, 그래서 both A and B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가보면 자, 이 부분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똑같이 이 부분들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얘는 day 취급하는 거죠. day. 뭐 여기에 I가 들어있으면 we 취급하는 거고요. 뭐 both you and I 너와 나둘다 we인 거죠. both this and that 이거 저거 둘다 they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어로 사용되어 있네요. both my father and I 나의 아버지와 나둘다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like라는 동사의 형태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서 뭐 나의 아버지와 나둘중 하나라 이거 했을 때 either A or B 일 때는 얘를 단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얘도 단수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뭐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저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가 나오면 얘기하고요. 일단은 both A and B만 나오니까 이 녀석이 복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like 같은 게 와야 된다는 거. 아버지와 나둘다 like to sleep under the tree. 나무 밑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 We like to sleep under the tree 하고 똑같이 취급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랍니다. 자, 그다음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필기해서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필요한 내용도 설명할 거고요. 자, bake 굽다죠? 굽다란 뜻인데 뭐 여기에 파생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퍼져 나온 단어죠. 이거 가지고 빵 굽는 사람. 제빵사죠. 그 다음에 빵집이란 단어 파생어 제빵사가 영어로 뭐고 빵집이 뭔지를 여기다 써서 종이에다 써서 프린트물에 써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죠. 일단 베이크 굽다 뭐 베이커 케이크 베이크 피자 이런 식으로 피자 굽다 케이크 굽다 뭐 베이크 쿠키즈 쿠키 굽다 뭐 이렇게 쓰이고요. 비프 하면 소고기죠. 그러면 비프가 소고기면 영어로 돼지고기는 뭔지도 찾아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오케이, 소고기 비프. 그 다음에 비프는 셀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셀수 없기 때문에 한 덩이에 소고기, 소고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안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러면 해야 될 것들 정리해서 일단 뭐야 이거
자, 이거 제목이 되어버리네. 오케이, 표준이 되는데. 일단 빵 굽다, 굽다란 말로부터 파생어 제빵사라든지, 그 다음에 빵집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덩이의 소고기는 무엇, 그 영어로 돼지고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boring, 저 boring, 지루한, 재미없는인데, 이 ing형이 붙으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뜻이죠. boring하고 bored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케이, 일단 bore부터 얘기했죠. bore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boring의 뜻이 뭐고, bored의 뜻은 뭐냐, 이 세 녀석 비교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ush, 뭐 brush your hair, 뭐 머리 빗어주다 이런 뜻이겠죠. 네,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솔이란 뜻이죠. 어떤 뭐 솔 같은 거. 오케이, 명사로서는 솔이, 솔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빗질하다, 뭐 빗질하다 뿐만 아니고 뭐 솔질하다, 뭐 brush your teeth, 이러면 양치질하다란 뜻도 되죠. 그 다음에 carrot, 당근이고요. 뭐 당근을 알게 됐으니까 뭐 영어로 오이는 뭔지, 뭐 양파는 뭔지, 뭐 이런 것들, 뭐 상, 뭐 배추, 상추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얘들은 전부 다 V로 시작하는 그 단어에 속하죠. V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데저트, 사막이죠. 자, 데저트에서는 뭐를 조사해 와야 되냐. 자, 강세라는 개념 알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음이 얘랑 얘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강세가 올 수도 있는데요. 얘를 데저트라고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쓰고 얘를 디저트라고 읽었을 때, 그러니까 DESE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근데 얘를 이름절에 강세를 줘서 desert라고 읽었을 때의 뜻과 dessert라고 읽었을 때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오케이. 얘를 그래서 desert라고 읽었을 때하고 dessert라고 읽었을 때의 뭐 desert라고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이고 dessert라고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desert는 사막인데 dessert라고 읽으면 후식이죠. 후식.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여기에 강세가 오면 dessert라고 읽고요. 여기 강세가 오면 dessert라고 읽고, 여기에 강세가 왔을 때는 발음이 뭐하고 똑같냐?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dessert하고. 근데 나는 이걸 dessert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고, 여기 s 하나가 없죠. 이렇게 쓰고 dessert라고 읽었을 때 뜻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etective 하면은 탐정 형사란 뜻이니까 그러면 detect의 뜻이 뭔지, detect의 뜻이 뭔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detective가 탐정 형사니까 detect는 뭔 뜻인지. 그 다음에 especially 부사라고 써 있으니까 어찌시죠, 어찌 특별하게 이런 뜻이죠. I especially like strawberry ice cream. 나는 특히 딸기 아이스크림이 좋아. I especially like choco ice crea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찌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xercise는 동사로서 운동하다, 명사로서 운동. exercise. 그 다음에 free time. free time은 여가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란 뜻으로 free time 말고 s로 시작하는 무식이 time이 있습니다. 뭐 남는 시간 이런 뜻이죠. 오케이, free tim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무슨 time인데 s로 시작하는 무슨 time을 쳐다보시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lie 명사로서 거짓말, 거짓말하다라는 뜻인데 lie가 거짓말하다 말고 다른 뜻도 있죠. 오케이.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의 3단 변화. 와. 그다음에 lie가 다른 뜻도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일 때의 3단 변화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eat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 beef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미트에 속하고요. 마찬가지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고기 한 덩어리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novel 소설이죠, 소설. 노브 소설인데 노블은 뭔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설가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소설가가 영어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outside 뭐 반대말 inside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e play outside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eaceful 평화로운이죠. 평화로운. 평화는 뭐겠어요? 평화는 peace겠죠. peace가 명사고요. peaceful 형용사고요. 뭐 peacefully 하면 어찌시로 바꾸겠죠. 어떤 시 peaceful에 ly 붙여서 peacefully 하면 평화롭게라는 부사가 되겠죠. 오케이, 엄마야? 답이 나오네요. 포크가 돼지고기입니다. 포크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한국 사람들이 F하고 P 발음을 잘 구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뜻이죠. 되죠? Fork 하면은 우리가 먹을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죠. 포크. Pork, fork, pork, fork. 다르다라는 거. 뭐 돼지고기 한 덩어리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뭐 소고기 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이런 거 하면 돼지고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practice. practice는 연습, 연습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로 사용됐을 때 연습하다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인지 얘기해주세요. practice는 누구처럼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만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present가 선물이란 뜻이죠. present. 뭐 같은 말로는 gift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싶은 것은 present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조건은 뭐, 동사로서의 의미하고, 동사로서의 의미. 뭐 타이핑이 잘안 돼요. 원래 타이핑 잘 맞는데. 동사나 형용사. 아이고, 이런 것들 동사로서 무슨 뜻이고 형용사로서 무엇이고 프레젠트가 선물일 때는 명사의 뜻이죠. 그 다음에 뭐 형용사일 때뭐 반의어 반대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다몇 번씩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스 경주 달리기 시합.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경주하다, 달리기 하다, 시합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 사이파이는 공상과학 소설의 이란 뜻인데요.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건 뭐냐? 사이파이는 무엇의 줄임말인가가 궁금하네요. 사이파이가 무엇의 줄임말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샌드 3단 변신 아시죠? 혹시 모르나? 샌드의 3단 변신. 그 다음에 샌드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A에게 B를 보내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어떻게 두 가지로 가능한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ow. show 보여주다죠? show도 A에게 B를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뭐, 이건 알겠죠? soup죠. 그래서 뭐, soup 한 사발, soup도 셀수 없는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soup 한 사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bowl of soup.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죠. a bowl of soup. 뭐, soup 두 그릇, 두 사발 하고 싶으면, two bowls of soup.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스트로베리 딸기고요. 명사인데 y로 끝났고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복수형은 스트로베리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선셋이 일몰 해질녘인데요. 뭐 선셋의 반대말 무엇인지 일출이죠. 일출, 일몰의 반대말 일출. 그다음에 truth. 진실,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truth의 형용사형. 그 다음에 그 형용사의 반의어. truth가 진실이니까 형용사형의 뜻은 진실된, 사실인, 맞는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맞는의 반대말은 거짓인, 틀린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usually는 부사로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얘가 부사니까 부사인데 ly 붙어서 부사니까 usual이란 단어도 있죠. usual. 보통의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겠죠. 외워야 할 수호 하나 나옵니다. Be proud of.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뭐 전치사 뭐가 와야 되는지 이거 빈칸으로 돼 있을 때 알아야 되겠죠. Be proud of. I am proud of myself. 이렇게 하겠죠. 난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그럼 get together.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이다. 오케이. get together 하고 같은 말이 뭔지 모이다라는 뜻으로 get together 말고 쓸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In fact, 사실은 실제로는 in fact. 그래서 in fact의 동의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n fact는 어떨 때 쓰느냐? 뭐 보통 문장의 제일 앞에 쓰여서 뭐 I don't like ice cream. In fact, I don't like ice cream 하고 문장 끝내고요. 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그다음에 뭐 In fact, 하고 뭐 I like 뭐 할까? 뭐 I like snacks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I don't like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고 사실은 나는 뭐 과자 같은 거 좋아해. I like cookies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뭔가 고백할 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take a nap. 낮잠 자다인데요. take가 들어가는 수거가 되게 많아요. 테이크가 들어가는 수어가 되게 많은데 테이크 앱은 낮잠 자다면 그러면 목욕하다는 뭐고 산책하다는 뭐고 샤워하다는 뭐고 사진 찍다는 뭐고 그렇죠? 전부 다 테이크가 들어가는 수거들이죠. 그 중에 테이크 앱은 낮잠 자다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케어 오브 뭐뭐를 돌보다인데요. 테이크 케어 오브는 선생님 나올 때마다 뭐 설명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take care of 말고 이거하고 같은 뜻을 가진 뭐 예를 들어서 뭐 L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죠?
뭐뭐뭐뭐 뭐뭐뭐 이거랑 그 다음에 좋아. 그러니까 take care of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이 하나 더 두 개가 더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들 뭐였는지 수업 시간에 이게 썼으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Take care of 돌보다 뭐.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뭐 이렇게 쓰겠죠. 너는 너저 자신을 잘 돌봐줘야만 한다. 너는 뭐네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어는 뭐 이런 것들 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활동 묶기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이 정도면 30분이네요. 일단 너무 길면 힘들어 할 테니까 일단 30분 정도. 1시간 좀 힘들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하고, 아니 30분 정도 하고 다음번에 또 학습할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